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이제 그 운막에 오늘 그 웬만한 공사가 사실 며칠 전에 다 끝났는데 오늘 그 쉬는 날이고 또 그 한 며칠 동안 어디 뭐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일부러 그 집에서 우리 딸아이도 집에 놀러오고 해서 저녁에 그 삼겹살도 좀 굽고 이 따뜻한 장작불 앞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실상은 집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나무가 많이 있어요. 그 참나무 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나무 하는 장면을 한번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우리 저 딸아이가 카메라맨 하느라고 오늘 개고생하는데. 딸내미도 놀러오고 해가지고 그 운막에서 저녁에 모처럼 그 실방을 하려고 하는데 모처럼이 아니지 자주 하는데 요에 가면 그 저 땔감 좀 있어요. 요 땔감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운막에서 사용할 땔감을 조금 이렇게 장만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저 우리 딸내미 애비한테 붙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. 자,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예, 집에 사실은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이왕이면은 저 보여주기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여기서 좀 저 나무를 장만해서 떼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? 아, 이제는 바람도 타고. 이런 거는 그 이 나무가 이렇게 반쯤 썩어 가지고 사실은 별로 그게 없어요. 나무가 껍데기가 썩었잖아요.
아이고야. 잘 안 나가나 이거. 몇 년째 장작을 패고 계신가요? 20년. 20년 전에 그 이게 나무를 솎아 준다 그러거든요. 그때 그 솎았던 나무에 이게. 저 위에 산에도 나무가 다 부서졌네. 깨졌어. 중국 아들이 만든 거네. 아들은 우리보다 더 하는데. 어쨌든 검색 많이 했네. 많이 했어. 아이고. 나무가 널 갖다가 아, 안 뺐어. 갑시다. 뒷걸음질 치면서 찍어도 보기 좋아. 우리가 뒷걸음. 뒷걸음 치다가 딸내미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요? 아유, 날이 추워진다 야. 딴 얘기 하신다.
해가지고 꽤 맛있네. 아 개똥.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하필 딱 거기에 개똥이 있어요. 찍나? 아이고 여러분 나무 한 짐 해왔습니다. 그래도 이것도 오늘 그 여 화로에 이게 공꼬마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? 고구마도 구워 먹고. 자 카메라에 들어가시오. 자 나무 싸는 걸 좀 찍어주세요. 아, 이 아줌마 집어넣었다, 야, 이거, 이거. 그래, 집어넣었어, 추웠어. 웃기는 아줌마네. 맨날 웃겨, 이러고. 방배추. 손이 보더니 도망가, 얘.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. 아. 꼬리 한번 잡혔거든. 아. 강아지 꼬리 잡으면 안 되는데. 아저씨만 쳐다보잖아. 아저씨 왔지? 얘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거야, 지금. 콧물 나는 거 봐.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모양이 또 괜찮습니다. 이게 조금 전에 물을 연결할 테니까 상추 씻고 맛있게 구워먹을 준비를 하시오. 막창 구울 걸렸죠? 막창에 뭐 삼겹살에 뭐 하네. 이거 밥 한번 전자레인지에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아저씨가 볼 때 내가 밥 싸운 거 아니 그거 아직 펼치 마세요. 저도 한번 도착하고 해야 돼요. 저도 어쩌면 아, 청소하고 이거 물건들이랑 물 청소 한번 하고 저는 나도 어쩌면 그거 괜찮지? 생각보다 그림이
아빠가 딱 원했던 그 모양대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씨 낭만이다 이런 건가요? 그렇지, 그렇지, 바로 그거지. 오늘 넣을 거 많네. 우리 딸이 예쁘게 쌓이긴 하네. 좀 전에 채워도 싹 할 테니까 딱 이 그림이란 말이야. 이게 저 도시 사람들, 도시 남자들은 이걸 로망이라고 그러거든. 캠핑족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딱 이런 저 이렇게 좀 거룩한 집에서 이게 이렇게 나무도 잘 말라요. 또 이게 불볕이라서. 그러면 비 오고 이럴 때도 굳이 그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바싹 마른 것 같다는 거 잘 타기도 잘 탄단 말이에요. 깔끔해서 좋네요. 또 어제 작가상이 꽤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재미예요. 이게 하나의 이게 여기 있어요. 비어있던 장작장이 쌓이니까 예쁘네. 태블릿이 이게 없던데?